안녕하세요. 저희가 드디어 오늘 MVP 리뷰를 본거예요. 드디어 이거 토요일에 나왔잖아요. 네. 18분 만에 100만 뷰가 됐고 18분? 만에 100만 뷰? 대박. 엄청 빠르다. 24시간 안에 2,500만 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봤어요. 영상 중에 하나예요. 오, 기대된다. 진짜? 벌써? 토요일에 나왔는데? 네. 우리가 그 티저 봤잖아. 맞아. 티저만 봐도 엄청 생각나. 누가 10만 뷰 하다고? 올랐는데 그 티저 영상 거꾸로 돌리면 노래라며. 거꾸로 돌면 노래라고? 거꾸로 돌면 멜로디가 나온다. 역대생을 하면 노래가 나온다고? 우와 쩐다. 근데 K-트렌드 우리 그 영상에 10만 뷰라고? 아 그래? 저희가 바로 아주 선뚱 MTP의 도망쳐라는 도망쳐! 도망쳐!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아, 또 나오네 이거. 아 진짜. MTP. 근데 박자 아무도 못 맞춰. 티제 봤다. 오. 노래 좋아. 저 라이팅 뭘까 진짜. 이거 밝게 못해? 밝게. 최대 밝게. 가만있지 마. 좀 부산스러워. 오늘 왜 이렇게 부산스러워. 오늘 되게 느낌 있다. 저 머리 약간 머리. 약간 이렇게 유행하는 머리인데. 머리. 병지머리. 병지머리. 지난번에 봤을 때랑 또 얼굴이 다른 것 같은 느낌.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약간 딘 같은 얼굴 같은 느낌도 있어. 엄청 많아. 오, 대박. 오. 아 멋있다 이거. 와. 약간 여자랑 눈싸움해. 또 옛날에 좋았던 기억으로 왔어. 행복했던 거. 결혼을 약속했나봐. 오. 남자 마음에 좋았는데 뿌리쳤어. 남자가 마음에 떠난 거야? 남자가 고개를 돌렸잖아. 한국말이야. 아 노래 좋다. 피에타야 피에타. 여자 죽은 거 같아. 죽은 거 같아. 얘 또 특유의 그 몽롱한 느낌이 나왔어. 이렇게 안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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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자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 왜?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왜 이럴 수 있어? 여자 약간 깎였어. 근데 여자도 화나. 오, 불 지르려 그래. 그래서 라이터를 켰던 건가? 아까 그 여자가 지금 다른 남자랑 탐사를 한 거 아니었어? 아, 바람 그 길에 불을 지르는 거야. 바람 난 거랑 길을 뿌려놓고.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두 명을 연기하는 거 같은데? 그치?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 지드럭은 죽일 놈도 자기가 두 명 연기하잖아, 밀키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거죠, 결국에는. 연기는 연기는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인 거야. 아, 1인 다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가는 길에 꽃길이 아니라 줄기를 지려 밟고 가시라고. 불길만 걷자? 불길만 걷자. 화났어. 전 여친 불길만 걷자. 정말 놀랬어. 아, 그래서 라이터가 나오는 것 같아. 아까 그 작품이 여자 사진이었나? 아니야, 성공하게 피해쳐왔어. 근데 여자 묶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머! 안 돼! 너무 폭력적인데? 진짜 이 공간이 되게. 공간을 불태우네. 추억을 불태운다는 느낌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여자와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를 세우는 거 같아. 하지 마. 팬들이 화낸다고. 아 이거 봐야 된다고. 어 진짜 멋있다. 현실은 아니겠지. 진짜 현실일까? 그러고 나 이게 현실 없을까? 오. 와 엄청 강렬하다. 와 뮤비에 돈을 팍팍팍. 진짜 때깔이 어 장난이 아니네. 이거는 한 약간 여기 숨겨진 의미가 되게 많은 것 같아. 내가 아까 봤을 때 그 피에타 그림에 피에타 얼굴이 그 성모 마리 얼굴이 이상적 NTP였고 이렇게 누워 있는 예수의 그 여자였어. 아 그 말은 뭐야? 어 아 누워 있는 이렇게 앉겨 있는 사람이 여자였어. 여자였어. 아, 여기 누워 여기 예수랑 여기 자세가 똑같아. 자세가 자세가 딱 똑같아. 그럼 어. 이 여자가 여기 성공할 때 약간 그렇게 감싸 안아주는 약간 그런 존재였나봐. 떠났나봐. 여자도 그렇고 그 공간 자체가 뭔가 되게 뭐라 해야 돼? 그 여자와의 어떤 어 추억이나 뭔가 이렇게 버리기 어떤 아니 근데 약간 그 성태현 친구가 1인 2역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 어 그거 같아. 그래서 아까 그 차에 탄 남자는 확실히 다른 남자. 어 다른 남자야. 약간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같아. 근데 왜 여자 밑바닥에 돈이 막 깔려 있을까? 너는 돈에 넘어간 사람이야. 난 이렇게 돈바다 이렇게. 너는 그 사람의 돈 보고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좋은 차와 이런 게 좋은 차, 액세서리. 근데 MTP 있는 공간만 봐도 MTP도 꽤 돈이 있는 집 같은데? 근데 지난번 컨셉은 진짜 막 이렇게 막 동양미, 약간 고전미 이런 거 섞어가지고 했는데 또 이거는 서양적인 그런 게 있네. 컨셉은 확실히 잘 잡고 잘 소화를 해. 보통 보면 그냥 티저는 엄청 잘 뽑았는데 이제 막상 본편이 좀 실망스러운 뮤비들이 많은데 MTP의 뮤비는 되게 신세계적인 본편이 최고네요. 정말 몇 살이야? 자 클래스가 달라. 동갑? 어려 동생이야. 더 어려? 한 살 동생이야. 잘생긴 오빠야. 잘생기고 멋지면 오빠. 잘생기고 멋진 능력치 오빠야. 오빠라고 부르기로 했어. 선뚝 오빠. 선뚝 오빠 사랑해요. 나는 왜 이런 거지?